52번부터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52번. 전체 집합이 1부터 200까지 그냥 좀 편하게 좀 써볼게. 괜찮지? 이게 이하의 자연수가 들어가 있고, AK라는 거를 K의 배수, K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할 때, A3 교집합, A2 합집합, A5.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궁금하잖아요. 그치? 자, 그럼 봐봐. 2의 배수랑 5의 배수를 합해. 그럼 그건 어떤 수야? 모르죠? 그쵸? 그럼 이놈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니? 2의 배수와 5의 배수의, 그 오른쪽만 봤을 때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니? 못 구해? 그렇지 않아요. 왜 못 구해? 그렇죠. 중복되는 거. 중복되는 거 빼야지. 너네가 만약 문제에서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2의 배수에다가 5의 배수 해주시고, 중복된 거 이거 둘씩 빼면 되잖아. 일단 이거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럼 2의 배수는 몇 개? 100개. 5의 배수 40개.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 있는 거는 10의 배수인가? 10의 배수 몇 개? 20개. 이거 빼서 일단 얘는 구할 수 있어. 근데 그 중에서 3의 배수를 또 찾아내서 구한다는 게 사실은 좀 까다롭잖아. 그렇지 않니? 그래서 얘를 너네가 구하고 그거 중에서 3의 배수를 또 골라낸다? 이게 사실은 너무나 까다롭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이렇게 접근을 하려면 다 써서 구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안 돼. 자, 그래서 얘를 분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분배. 여기에는 이 A3이라는 걸 이렇게도 분배하고 이렇게도 분배를 해서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분배를 하고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A3 교집합 A2 그리고 합집합 A3 교집합 A5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다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니까 뭐로 바뀌어? 6의 배수라고 할 수 있겠지?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거니까 15의 배수라고 할 수 있겠지? 이놈의 이제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는 거지.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해야지? 요거 더하기 요거에서 겹치는 것도 빼줘야겠지? 맞아? 그럼 6의 배수는 몇 개? 33개인가? 15의 배수는 13개인가? 그 다음 몇의 배수를 빼줘야 돼, 성채야? 30의 배수. 이 둘의 최소 공수지. 그치? 맞아? 맞췄어? 30의 배수 6개를 빼주는 분배라는 식으로. 이게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59번 갑니다, 59번. 그래, 59번이 제일 좀, 너네가 나중에 다시 푼다, 다시 푼다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못 푸는 게 59번, 이런 거 좀 못 푸죠. 지금 시간 3분 정도, 3분 정도 줄 테니까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보려고 해봐. 전부 다 상태로 풀어봐, 보시고. 공집합이 아니라는 게 뭔 소리예요? 공집합이 아니라는 게 있죠. 원소가 있다는 얘기죠.
하면은 펀치 풀었어? 네. 김이 이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트윈즈 안 되신 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안에 있는 이 곱하기가 뭐 그런 곱하기야? 근데 왜 너는 이거 곱하기 바꿔 떼야죠. 자, 봐봐 얘들아. 일단 이놈의 최대값을 구한다라는 건데 얘를 어떻게 구할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러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라는 거지. 그래서 이 집합을 봤더니 얘는 이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야지 답이 나오는 것 같아. A,B의 순서쌍의 개수. 그럼 A,B의 순서쌍의 개수를 또 어떻게 구하냐?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것과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것의 개수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되니? 근데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뭐야? 집합 A라는 거에 원소의 개수만큼 여기 들어올 수 있겠지? 집합 B에 원소의 개수만큼 여기 들어올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상 A,B의 개수를 구한다면 얘네는 여기 A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고 B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니까 아, NA 곱하기 NB를 한다면 NA 곱하기 B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NA 곱하기 B는 이러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냐면 이런 순서쌍의 개수야. 이런 순서쌍의 개수 어떻게 구해? 앞에 나오는 게 몇 개고 뒤에 나오는 게 몇 개인지를 생각해서 곱하잖아. 맞아?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만큼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이번에는 해석을 열심히 함으로써 NA 곱하기 NB라고 바라봐주는 게 조금 더 편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NA하고 NB라는 걸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이제 문제를 풀어버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A하고 B라는 집합이 지금 교집 합하고 합집합이 나와 있는데 여기가 4고 여기 전체가 합집합이 12래. 근데 나는 여기가 뭔지 모르죠? X라고 잡아. 그럼 여기는 8-X. 그래야 합집합이 12가 되니까. 여기가 4면은 여기하고 여기를 잡아야지 8이 돼야 돼. 근데 몰라. 하나 X라고 잡아. 하나 8-X가 되시고. 괜찮니? 그럼 여기서 NA라는 거는 읽을 수 있겠지? X 더하기 4. NB라는 거 읽을 수 있겠지? 이 둘을 더하니까 12-X.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최대는 두 근의 합의 절반인데 맞아? 한 근이 마이너스 4고 한 근이 12니까 두 개를 더하면 8. 두 근의 절반이 X가 4일 때가 최대가 되겠다. X에다가 4를 대입하면 8 곱하기 8 답은 64. 자,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있을 때 여러분들이 최대치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근의 합의 절반이라고 했는데 그게 왜 나오냐. 얘를 전개해. 이렇게 전개하면 12x-4x가 더하기 8x 이렇게 나오잖아.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거의 최대가 어떻게 구해? 대칭축일 때다 라고 이렇게 구하죠. 근데 대칭축의 방정식이 뭐야? x가 마이너스 2의 2분의 b. 얘가 대칭축의 방정식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얘기하는 게 두 분의 합이다 라는 거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분의 합. 두 분의 합의 절반 이런 식으로 전개하지 않고도 쉽게 구할 수 있다. 괜찮니? 여기는 전개하는 거랑 얼마 차이가 안 나. 하지만 여기가 막 분수가 나오고 막 복잡한 애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럼 두 분의 합의 절반으로 가야 돼. 이해되지? 여기까지 체크. 넘어갈게요. 62번. 어느 블로그에서 방문하는 시점을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결정해 주려고 한다. 세 가지 별식이 전체 45개에서 가가 31, 가가 25, 가가 23. X 표시가 4개, A를 받은 음식점이
두 개를 받은 요점이 25개. 자, 그러면 벤다이그램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가라는 별을 받은 애랑 나라는 별을 받은 애랑 가라는 별이 받은 애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지. 그쵸? 그리고 전체라는 애가 45 이렇게 있는 거야. 전체라는 애가 이렇게. 그래서 벤다이그램을 천천히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이때 가가 가를 만족시키는 게 36이다. 여기가 36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여기가 25고 여기가 23이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X 표시를 받은 음식점이 4개라고 나와 있죠? 그럼 X 표시를 받은 건 어디가 균나? 여기가 X 표시가 되겠지? 하나도 만족하지 않는 거. 맞아요. 그럼 나는 가랑 나랑 가를 합집합한 게 41이다라고 일단 알고 있는 형태인 것 같아. 그리고 별점을 2개 받은 음식이 25다. 그 말은 여기가 25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이놈의 합이 25다. 그리고 이런 형태 선생님이 무조건 정말 많이 나온다고. 빈출에서도 막 별표 깨쳐놓고 계속 반복해서 풀라고 했죠. 그쵸? 여기 있는 얘를 뭐 A, B, C, X 이렇게 넣는 게 가장 쉽다고. 괜찮니?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가랑 나랑 다를 합집합하면 41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식을 그대로 만나 써보면 N 가, 나, 다를 합해.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일단 가, N가 더하기 N다 더하기 N가. 맞아요? 그 다음 가하고 나를 교집합한 걸 빼야 되지. 걔가 A 더하기 X, 그 다음 B 더하기 X, 그 다음 C 더하기 X, 그리고 마지막에 3개 교집합한 걸 더해줘야 되죠? 얘가 뭐라는 얘기야? 41개가 된다는 거지. 괜찮니?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면은 60을 84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EX가 40이다. 그럼 이때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5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거랑 이거랑 이거 더하기 25다 이렇게.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문제랑은 사실 완벽히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니? 이거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된다. 애초에 여기를 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ABC라고 잡아놓고 풀, 풀이하는 그런 풀이 자체가 익숙해야 돼요. 이해되는 거? 오케이. X를 구하면 이제 나오겠지. 어렵지 않지? 이게 막혔다면 60번을 꼭 다시 풀어. 자, 넘어가서 몇 번을 지웠나? 74번. 74번. 이 자리에 안 됐구나. 네. 일단 A라는 집합에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31개가 있는 것 같아. 그치? 근데 이 31개를 쫙 나열을 했을 때 여기서 가장 작은 원소를 A1, 여기서 가장 작은 원소를 A2, 20자 A2, 여기서 가장 작은 원소를 A3, 그걸 전부 다 더해버리겠다라는 거야. 그때 뭐가 나오는지. 괜찮니? 그 선생님이 이거는 정말 이것도 대표적인 거고 유형이다 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어떻게 접근했냐면 가장 작은 원소가 2의 4제곱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작은 원소가 2의 3제곱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작은 원소가 2의 제곱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가장 작은 원소가 2의 4제곱분의 1이 되는 집합은 어떻게 생겨야 돼? 기본적으로 일단 가장 작은 원소가 얘면은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겠지. 나머지는? 나머지 4개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지. 왜? 그래도 가장 작은 원소는 제가 되는 거니까. 괜찮니? 그럼 가장 작은 원소가 이게 4제곱분의 1이라는 건 몇 개 있는 거야? 두 가지를 꼭 헤아릴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가장 작은 원소가 이게 3제곱분의 1이네는?
2제곱 분의 1을 가지고 있으면 태어났네요. 안 돼, 1을 가지면 가장 작은 수가 1이니까. 하지만 2제곱 분의 1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 나머지 2제곱 분의 1, 2분의 1, 1이라는 건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거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얘기해 주시죠. 기사님, 마찬가지로 얘는 2제곱 분의 1, 나머지 2분의 1하고 1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거지. 똑같이 해보면 여기 두 가지 그러면 2의 4제곱 분의 1이라는 애가 16개가 있는 거야. 여기도 2의 4제곱 분의 1, 2의 4제곱 분의 1, 2의 4제곱 분의 1, 이렇게 16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2의 4제곱 분의 1이라는 걸 16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여기에다가 16을 곱해 1. 이런 게 8개 있는 거지. 곱해 1. 이해돼? 거짓말 같아. 이해돼? 끝? 됐니? 스텝 먼저 끝내고 스텝 끝낸 사람들은 스텝 3 이어서 풀어.